3대 미제 사건 중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손꼽히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22년 전 그날, 아이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1991년 3월 26일, 이날은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임시 공휴일을 맞은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이웃집에 모여 놀았습니다. 왔나? 그러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집에서 웃옷을 걸쳐 입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번에는 공명선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랑 투숙한 데 가기로 하였나? 어디 좀 가려고요? 이제 그 강을 찍어 와야 된대. 네. 그리고 도룡뇽 알을 잡기 위해 평소 또래 친구들이 자주 놀러가는 와룡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대구 성서 국민학교 어린이 5명이 한꺼번에 실종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을 찾아 나선 건 실종 4일째. 수색 작업에 동원된 경찰만 무려 30만 명. 이 사건 관련자가 어린이들을 부모의 사진으로.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걸 본 사람은 있는데 오는 걸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9살 종식이, 달리기가 빨랐던 11살 영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던 10살 찬인이, 수줍음 많던 12살 호연이,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13살 철원이까지. 가족들은 전셋방 돈으로 신고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담뱃값, 뭐 에드벌륜, 모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모든 매체에는 전국적으로 다 나왔고,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모든 경찰서에 개구리 소년 전담반이라는 게 생겨서 했기 때문에 이건 대구라는 어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거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아이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기업체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물건에 실종 광고를 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실종 전단지를 뿌리며 다섯 명의 개구리 소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동화책과 영화는 물론 노래까지 만들어졌는데요. 전국이 개구리 소년을 찾아 눈물 짓던 그 시절, 군과 경찰은 물론 공무원,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개구리 소년을 찾아 나섰던 그때,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신문 광고에, 전화 카드에 새겨져 있던 다섯 명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는군요. 그 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